아, 이거는 이제 여기에 가끔 까마귀랑 막 새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침마다 꽥꽥 소리를 지르다고 여기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참다 좀 구매한 이후로는 안 오더라고요. 광주에 와있고요. 일단 저도 모르고 이제 룸맨도 모르니까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용이고요. 이름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5살입니다. 97? 네, 소띠. 원래 자영업을 하다가 어떤 가게를? 스테이크랑 연어 다른 분한테 그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네네. 저는 쉬고 있어요. 아~ 백수죠, 백수. 25세에 벌써 백수가 되신. 아, 네. 보통은 이제 어린 나이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또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지. 뮤지컬이나 그런 걸 좀 했었거든요. 원래 연기라는 것 자체는 항상 고정적이 않잖아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가게를 한번 차려보자. 아... 네. 연륜 있는 대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아, 예, 아닙니다. 네.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근데 네. 발성이 진짜 좋으시다. 아예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쨌든 경기도 광주 쪽이잖아요. 네. 광주에서도 굉장히 좀 안쪽에 네, 안쪽이죠. 전원주택들이 많은 이제 맞아요. 그런 곳인데 왜 이곳에 터를 잡게 되신 거예요? 가게랑도 근처 가깝고 가격대도 괜찮았고 평수도 내가 생각한 평수고 되게 자연에 둘러싸인 아, 이제 맞아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네. 산다는 거는 뭔가 장점, 뭐 광주만의 특징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교통이 좋아요. 강남 한번 가려면 막 엄청 막히고 막 출퇴근 시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조용해서 좋아요. 네. 펜션처럼 집에서 그냥 편히 쉬는 느낌을 받아갖고 장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서울에서는 비싸고 조금 좁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경기 광주 쪽으로 오니까 그 가격대면 좀 더 넓은 평수로 가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죠. 경매를 했었거든요. 아, 부동산? 이것도 이제 경매로 구입한 거거든요. 안 물어볼 수 없죠, 금액? 경매로 아, 한 금액이 너무 궁금하다. 아, 경매요? 네. 실거래 가격은 한 1억 8,500에서 한 2억 정도 하는데 어, 네. 제가 한 1억 초중반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전세로 가면 한 6평짜리 원룸을 살 수 있거든요. 엄청 좋죠, 네, 맞아요. 근데 매매로 샹들리에까지 다 이런 집을? 아, 네. 공급 면적이 30평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방은 3개, 화장실 2개. 신기한 구조라서 집을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럼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전용 면적은 16평일 거예요. 16평? 네. 16평 정도 되는 이제 크기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너무 끝판왕이 나와버리는데 야 층고 높은 걸 딱 생각했을 때 아 여기는 샹들리에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샹들리에를 달 때 딱 생각한 게 바를 만들자. 지인들을 초대해갖고 요리해주고 이런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 느낌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런 샹들리에는 네네. 얼마 남아요? 제가 샹들리에 총 3개를 구입했거든요. 여기도 있고 뭐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있고 안방에도 있는데 몇백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렴하지는 않지만 네네. 이거 하나만으로 그 집안 분위기가 거의 압도당하는 느낌이 진짜 있네요. 네네. 엄청나네. 와, 어때요? 샹들리에 실제로 써보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잘 키진 않아요. 밤에 술을 마시면 이게 너무 맑으니까 보통 이런 간접 조명들을 많이 써왔고 이건 그냥 거의 인테리어용으로 네네네. 와, 근데 이게 진짜 멋있다. 바 같은 거랑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직접 다 사서 이제 설치를 하신 네 맞습니다. 거죠? 이제 이런 구조 같은 거랑 이런 네. 치수를 재갖고 이런 선반 같은 것도 다 구매를 해갖고 하나하나 다 달았습니다. 꿀팁이라던가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건 사지 마라 이런 거 좋았다 이런 거 꿀팁이라고 하면 웅장한 팁들이 하나씩 있으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웅장한 팁? 이런 뭐 큰 샹들리에나 아하. 그리고 뭐 이런 액자 이게 이제 금전수인데 아~ 금을 부르는 나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금인가? 아니 진짜 금은 아니고요.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거 물어보게 되더라고. 짜잘짜잘한 소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이거 뭔가 바랑 어울리겠다 싶으면 항상 저는 바로 사거든요. 5만원, 6만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하나 놓으면 블루투스도 해갖고 같이 노래도 들으면서 뭐 LP판 넣고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소품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어갖고 근데 여기에 그 특징이 확실히 금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금 좋아합니다. 여기도 뭔가 이런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금 이렇게 해놨는데 네네. 이런 거는 어디서 보통 구매를 하세요? 그냥 길 가다가 예쁘다 이거는 이제 오늘의 집에서 네. 구매를 했고요. 네. 이거는 그 당근마켓에서 앤틱 조명 딱 올라오더라고요. 안에는 피규어랑 그런 거 있는데 와 진짜 집이 넓으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구나 지금. 네. 아, 너무 좋다. 심술궂은 말
청소하기 귀찮지 않나? 아, 청소하기 조금 힘들어요. 맞아요. 이제 막 이런 거 먼지 하나 쌓이면 먼지 하나하나 또 닦아줘야 되고, 여기 또 안쪽으로 들어가고 청소기 해야 되고, 조금 귀찮은 것긴 있긴 한데, 이런, 이 정도 컨디션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죠. 와,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이거 당근마켓에서 구매했습니다. 아, 이거를? 네네. 여기다가 큰 거울을 하나 놓고 이런 네. 조명을 하나 놓으면 이쁘겠다 싶었는데 음흠. 마침 딱 당근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한 50만 원 주고 구매했단 말이에요. 50만 원 정도? 네네. 아, 그리고 이게 좀 보면 신기한 게 마운틴 뷰고 그리고 펜션 모여있는 이제 그런 네네. 느낌인데 이런 곳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 여기가 방음이 되게 잘 돼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아. 제가 여기 한 지금 반년 정도 살았는데 네네.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갖고 옆집에 사람이 누가 사는지 제가 잘 몰라요. 아, 이거는 이제 여기에 가끔 까마귀랑 막 새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침마다 꽥꽥 소리를 지르다고 여기 올라와갖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참다 참다가 마운틴 뷰니까 아, 이런 또 단점? 아닌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구매한 이후로는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방이죠? 손님들 자라고 만든 방 겸 이제 아, 게임룸. 오,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플스도 있고 VR도 할 수 있고 남자의 뭔가 로망 같은 집이다. 게임기 있고 술 있고. 아, 맞죠. 네. 아, 진짜 좋네. 강아지는 이름이 뭔가요? 찐찌예요, 찐찌. 언제부터 키웠어요? 2년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제가 원래 본가에서 강아지를 한 15년 키웠어요.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갖고 이제 조금 좀 큰 집으로 가면 강아지를 키우자 네네. 생각해갖고 키우게 됐죠. 방은 이렇게 생긴데 그리고 조명을 진짜 엄청 다 특이한 걸 다셨네요. 아, 이게 이제 이케아 건데요. 네. 레드다 어워드라고 이제 조명 그 디자인 부분에서 수상한 작품이에요. 좀 어둡게 자고 싶다. 네. 조금 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어둡게 조명 가능하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많이 안 비싸요. 이거 한 5만 원. 와, 진짜 좋다 이거. 이제 요거는 드레스룸 제 스타일대로 좀 꾸며봤습니다. 야, 여기도 샹들리에가 있어요. 그러네요. 아니 펜트하우스 같은 굉장히 고급집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서 꼭 네. 갈아입으면 지금 뽕 좀 차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반팔티 같은 거를 조금 네네. 매장처럼 접어놓고 여기는 뭐 그냥 와이셔츠 종류, 여기는 뭐 후드티,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조금 지저분하니까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놨죠. 제가 이 집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뭔가 이런 걸 꾸미는 비용이 어쨌든 돈천까지는 들어가잖아요. 천만 원으로 지금 1평도 더 넓은 집 못 사는데 꾸미고 사는 게 훨씬 네. 나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생각해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죠? 네, 맞아요. 주방. 여기가 아까 똑같은 조명. 이거 아까 이케아 거. 바가 있다 보니까 네네. 식탁이 있어도 여기서 밥을 먹을 일이 꽤 있네. 아, 여기서 만약 밥 먹을 일이 없고 네. 요리를 하면 이제 막 이런 재료 같은 거 막 손질하고 그러면 이런 하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주방이 생각보다 뭐 이런 선반 같은 건 많은데 요리하기는 조금 좁아요. 아,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아, 네, 냉장고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우유를 줘야겠고 우유랑 아... 이건 아까 스테이크 소스 만들었거든요. 아, 좀다가... 오, 기대된다. 네. 아, 근데 그럼 여기는 네네. 배달 같은 거나 이제 뭔가 그런 편의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신가요? 어, 네, 배달도 뭐 치킨이랑 피자랑 다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네네. 이게 올라오는 길을 한 번이라도 올라온 사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도 여기 처음에 딱 이사 왔을 때 와, 여기 배달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쵸? 오더라고요. 네. 아, 진짜 대단해 요즘. 명언 같은 걸 좀 많네.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아. 이제 다 직접 쓴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구나. 여기서 네. 뽕이 치에서 술 한잔 하면서.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캘리그라피. 술 한잔 하고 캘리그라피를 여기서 이게 제가 그 느낌인데? 제일 좋아하는 문구, 제가 본인이 쓴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과거에 항상 자만심에 저는 조금 많았었거든요. 뭐 지금도 자만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하신 데 저기 뒤에 금돼지가 있어갖고 아, 이거 선물 받았어요. 외국 복도 느낌을 꾸미려고 했는데 뭔가 중세 느낌? 네, 맞아요. 엄청 맞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인데 네, 화장실이... 아까 제가 화장실을 잠깐 써봤는데 화장실은 평범한 화장실이에요. 이 집의 뭔가 그 크기와 그 썸띵에 비해서 화장실은 뭔가 그렇게 네, 크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 이곳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가면은 네. 여기가 이제 침실. 여기도 아, 이제... 화장실 하나 더 있네요. 네,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인들 올 때 여기 씻을 네. 때 저는 뭐 여기서 방에서 편하게 씻고 합니다. 오, 좋네요. 그리고 네. 침대가 우리 엄마가 정한 거 장수 돌 침대 같은 느낌의 에이스 침대. 그런 느낌. 네, 에이스 침대예요. 네. 우와, 이거를 25
아서씨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중세 느낌으로. 어, 네네. 네. 뭐 이런 조명이라든지, 뭐 아, 여기도 앤틱, 뭐냐, 앤틱 조명. 여기다가 좀 오! 달고 싶었는데. 오, 맞아요, 맞아요. 영화도 이게 엊그저께 왔어요. 아, 아직 못 달았어요. 일단 아, 여기다가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 봤는데 한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아. 이런 게 없다고요, 이런 디자인이. 화이트, 모던. 어, 맞아요. 이런 느낌의 이브릴이니까. 네. 이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아, 근데. 근데, 어. 있으면 심심하진 않겠다. 지금. 아. 와서 제발 좀 놀아달라고. 계속 이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선 뭐 하세요? 저 소파가 있어요. 아, 이게 있는 이유가 앉아갖고 이제 빔을 싸갖고. 이제 보죠, 영화 같은 거. 그래서 키보드랑 마우스가 여기 있구나. 네, 이거. 아, 왜냐면 TV가 보통 거실에 크게 있을 만한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바를 차리신 거니까. 네네, 여기는 진짜 잠만 자는 조금 느낌으로. 와, 나도 이런 공간 활용 하고 싶다. 나 왜 서울 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모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딱히. 아, 없습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그 하셨던 메뉴들인가요? 네, 맞죠. 이제 근데 스테이크는 이거는 지금 살치살인데 부채살 썼고요. 아~ 연어는 그대로. 와, 이 느낌으로. 와, 딱 잠깐만. 이 각이 딱 이거잖아 지금. 어우,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술 진짜. 와. 네, 양주 딱 한잔 딱 스테이크잔으로 네. 딱 한잔 하면 딱 좋죠. 와, 진짜 좋다. 딱 이거구나. 어쨌든 정말 잘 먹겠습니다. 어.